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라고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세상에 어머니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자식에게는 더없이 좋은 존재. 자식을 위해서 그를 수고하며 낳았고 양육하고 훈계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자식을 위해서는 참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라고 하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리브가라고 하는 처녀입니다. 오늘 경향교회가 여전도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천만인의 어머니로 축복을 받은 리브가, 그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었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두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사람, 그는 선한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헌신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7절 내용 속에서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마시소서 하며 마시우기를 다 하매 가로되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우물로 달려가서 그 모든 약대를 위하여 긷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얻고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가 나이 마흔이 되었을 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모든 것을 맡고 있는 청지기 종, 늙은 종을 불러서 이 가나안 땅 사람을 내 잡으로 데려오지 말고 내가 내 고향 저 하란으로 가서 내 형제들, 내 아버지의 후손들로부터 거기에서 한 처녀를 구해서 그 잡으로 삼게 하라,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면서 맹세를 하게 하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 종은 만약 여자가 아니 올렸고 하면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할 때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떠날 수가 없다, 여기에 있어야 되고 안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다, 그러나 아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일로 종은 낙타 열피를 취해서 거기에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싣고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바단 아람 그 하란에 와서 우물가에서 낙타를 쉬게 하면서 참 좋은 처녀 하나를 데려가야 되겠는데 할 일이 뭡니까? 기도지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참 주인을 위하여 좋은 여자를 아내로 데려가려고 왔는데 누구든지 이 청년 여자 중에서 물길로 온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에게 내가 물을 좀 마시자고 할 때 물을 선뜻 마시게 하고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드리겠습니다 하는 처녀가 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그 말을 끝내지도 아니해서 어떤 여자 처녀가 물동이를 가지고 물길로 옵니다. 물을 깃습니다. 물을 깃는 것을 보고 물을 다 길어가지고 그 물동이를 가지고 나올 때에 아브라함의 종이 나 물 좀 먹게 해주세요 할 때 예 마시십시오. 아브라함이 물을 마십니다. 물을 다 마시자 그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의 낙타 열필에게도 물을 길어서 그 낙타들을 배불리 먹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딱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낙타 열필에 낙타가 배부리도록 먹는다, 그 쉬운 일 아닙니다. 하란 땅의 우물이
뭐 유브라테스 강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우물들이 보통 깊은 물이 아니에요. 제가 하란에 가서 그 라헬의 우물을 보았어요. 깊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물을 길어서 낙타 열피를 먹인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소를 먹여봐서 알아요. 소를 먹이는데 소가 물을 먹으면요, 하루 종일 산에 가서 물을 뜯고 풀을 뜯고 이제 집으로 와서 물을 먹이는데 집에서 물을 먹이면 길어와가지고는 소배를 못 채워요. 우물가에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도래박을 퍼가지고 이제 큰 통에다 부어줍니다. 그럼 소는 먹고. 그러면 한 두 통 정도 마셔요, 소가. 소가 먹는 물도 두 통, 약 40리터입니다. 두 통이면. 이런 물을 마셔요. 낙타는 그보다 더 많이 먹지요. 훨씬 덩치가 크고 사막을 여행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사는 것들이기 때문에 물을 한 번에 먹을 때는 많이 먹지요. 열필에게 물을 다 먹인다. 한 마리에게 물을 먹이는 것도 예산 일이 아닌데 열필에게 배불리 먹이겠습니다. 쉽게 나올 말도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 그럼에도 이 리브가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 모습. 마시십시오. 나그네를 향한 대접입니다. 선한 일이죠. 또 낙타 열필에게 물을 길어 그것들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냥 목만 축이는 정도가 아니라 배불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낙타 열필에게 물을 길어줍니다. 그 낙타가 다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이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선한 일이 뭐 필요하냐? 그건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일하는 것은 아니죠.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미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미 우리가 새 사람 되었으니, 그 새 사람 되고 새 생명을 얻은 그 날로부터 우리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 선한 일을 위한 나의 삶, 그 선한 일 속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돌보고 또 어려운 일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이런 모습, 이게 선의 모습이라 이거. 리브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리브가 그 선한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자청하면서 하겠다. 우리 경향교회 연도의 여러분들, 정말 리브가 같은 이런 선의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5월 15일 봉사의 모임이 있는데 그 일 위해서 금방 간증하시는 분, 자기 집에는 좋은 옷들을 다 내놨다고 그러는데 맞죠? 그랬죠? 어떤 좋은 옷인지 저도 와서 좀 구경하려고 하면 샀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날 제가 여기 안 있습니다. 그래 다른 데로 가서 참 못 오겠다 싶은데 작년에는 와가지고 샀는데 넥타이 하나를 샀는데요 참 좋아요. 오늘 저녁에 그걸 메고 올까 올리고 하다가 생각을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선한 일, 자기 수고와 자기의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이 모습, 이게 교인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정 헌신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종이 확인을 하죠. 너 누구 딸이냐? 누구냐? 할 때, 예,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도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그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잖아요. 이삭과 리브가는 오촌, 당숙질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 부도엘의 딸입니다. 됐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또 리브가 말합니다. 우리 집에 당신이 쉴 유숙할 방도 있습니다. 또 낙타들이 먹을 수 있는 보리도 있고 집도 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시면 또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나그네에게 대접을 합니다. 이때 이 종은 그 반세겔 되는 코걸이, 코금목걸이, 또 열세겔 되는 금 손목걸이, 여기 쌍, 한 쌍. 그거 한 돈씩 계산을 해보니까, 한 돈에 20만 원씩 해도 1,400만 원이더라고요, 1,400만 원. 그걸 걸어주면서 가져갈까라. 그래서 이 처녀가 집으로 쭉 달려가가지고 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했습니다. 하니까 그, 오빠, 라반이 우물로 달려와서 자기 집으로 그렇게 이제 모셔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선한 일에는 열심히 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나를 구원했는가? 선한 일 위해서 구원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참 이런 선한 일, 이런 면에서 우리 경향교회는 정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교회로서 오늘까지 지내오고 살아왔고 일을 해왔습니다. 초창기의 경향교회 개척하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선교의 일을 정말 힘있게 해왔습니다. 또한 이 지역사회와 이 땅 속에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일을 힘있게 해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선한 일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서 천만인의 어머니로서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시기를 원하고 더 크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리브가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헌신하는 그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즉각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58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을 따라서 이제 그 부두엘의 집으로 왔습니다. 부두엘의 집에 오니까 부두엘의 집에 부두엘과 그 라반은 이제 나그네를 위한 그 밥상을 준비를 하고 또 낙타들에게도 먹을 걸 주고 그리고 발 씻을 물도 내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발을 씻고 그 다음에 밥상에 앉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이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한 이후에 과부 결정이 있은 이후에 내가 밥을 먹겠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들 이삭을 은혜로 낳았고 그가 이제 자라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가난한 여인들 좋은 사람들 많지만은 그러나 그 혈통 중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이 아내를 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인의 명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이런 사람으로 아내가 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꼭 그대로 한 사람이 지금 당신의 딸 리브가, 당신의 여동생 리브가입니다. 그러니 이 처녀를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주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부두엘과 라반이 말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가타부터 할 것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하신 대로 하십시오.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그리고 이제 데려가라. 이제 허락이 났습니다. 그래서 밥 먹었어요. 잠잤어요. 다음날 일어나서 종이 또한 부두엘과 라반에게 말합니다. 이제 떠나가겠습니다. 딸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오빠가 깜짝 놀랍니다. 어제 와가지고 오늘 딸 데려간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적어도 며칠은 지내고, 그래도 한 열흘은 지내야 안 됩니까? 이제 시집가서 언제 올 줄 모르는데,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 그것도 모르는데, 그 먼 곳으로, 약 7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런 먼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거 오늘 당장 간다.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야 된다. 그러면 좋습니다. 본인에게 물어봅시다. 본인이 간다고 하면 가고, 본인이 좀 이따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그럽시다. 하고 말합니다. 말하니까 오늘 생긴 게 58절에. 그가 가로되 가겠나이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인 이상 지체할 것이 없다. 이걸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청혼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자신이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더 머뭇거릴 것이 없다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서는 모습, 이것은 결코 경솔한 것이 아닙니다. 천방지축의 행동도 아닙니다. 어떤 호기심의 충족을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부모와 그 오라비가 축복을 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는 메시아 예언이기도 합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 되어라. 되라. 그 시에서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 이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그 예수님이 참 원수를 쳐서 이기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펼쳐놓는 일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때 지체치 않고 즉각 순종하는 모습,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머뭇거리면요 그게 마귀가 틈을 타요. 인간 생각이 들어오고요, 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즉각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은 하나님 뜻이라고 딱 알게 되면 즉시 따라가고 순종하는 모습, 하는 모습. 이게 참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리브가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리브가, 네, 가겠습니다. 총각이 좋아 가겠다는가?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 하면서 순종하는 모습,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 앞에 충성과 헌신하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리브가, 천만인의 어머니로서의 축복을 받는 리브가, 그는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25장 22절에 보면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라고 말씀합니다. 이 리브가는 이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저 바딴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한 청년이 들에서 이래 배에 돌아다니다가 아브라함의 그 종과 낙타가 오는 것을 보고 가까이 옵니다. 리브가가 묻습니다. 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럴 때 저 사람이 당신의 남편 될 그 우리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때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썼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만나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이삭과 함께 살게 됩니다. 나이 40에 결혼을 했습니다. 리브가는 몇 살인지 모르지만은 이삭은 40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기까지 자식이 없어요. 나이 60대 될 때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기도했겠죠.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식 주십시오. 이삭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자식을 주는데 리브가로 하여금 이제 아이를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해서 시간이 가는데 리브가의 배가 아픈 거예요. 이거 보통 배가 아닙니다. 너무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내 태중에 두 아들이 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아이가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아이를 갖긴 했는데 아픔, 아이가 서로 싸웁니다. 어떻게 싸우는지, 주먹질을 했는지 발길질을 했는지 아무튼 자기들이 싸우면서 엄마가 아파요. 자식 싸우면 엄마가 아프지요. 안 아플 수가 없지요. 이거는 뭐 나서 싸우는 게 아니고 태중에서부터 싸우니 얼마나 고통스러워. 혹시 쌍둥이 엄마들 계십니까? 싸웁니까? 안 싸우지요. 여러분의 쌍둥이들은. 근데 이 야곱과 에서는 별나서 싸우는 거예요. 닥치온 현실적인 고난과 아픔 앞에서 허둥지둥하고 갈팡질팡하는 리브가가 아니라, 불안해하고 정신 못 차리는 거가 아니라, 아픔 중에서도 정확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는 모습. 그의 응답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태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때가 차서 자식을 낳습니다. 큰아들 에서, 털이 붉으스름한 털이 있는 아들, 매끈매끈한 아들. 그런데 이 매끈매끈한 아들이 뒤에 나오면서 먼저 나오는 형의 뒷발꿈치를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붉은 털의 사람이라고 해서 에서라고 이름을 짓고 발꿈치를 자꾸 나봤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는 리브가.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평소에도 기도하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평소에 우리의 기도는 좀 덜 간절해요. 그러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고 우리의 현실을 아뢰고 또한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이런 일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모습이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향교회, 현실적으로 채워진 오늘의 경향교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리브가처럼 이런 기도하는 자들로 현실의 아픔을 이겨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리브가의 헌신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27장에 가서 보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삭이 180에 죽게 되는데 그 전에 180은 안 돼도 한 150 정도 이렇게 되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어느 날 큰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야 큰아들 에서야, 너 사냥을 잘하니까 넌 산에 가서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요리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그건 먹고 너를 위해서 내가 마음껏 축복을 하겠다. 에서가 그 말 듣고 이제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그 말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 리브가가 듣자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자기 남편 이삭이 축복해야 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축복권을 자신이 받아서 그 축복을 계승할 수 있는 자에게 바른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축복의 대상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불러가자. 야곱아, 너 떼중에 가서 좋은 염소 한 마리 가져오느라. 내가 그러면 그것을 요리해서 아버지가 제일 잘 먹는 요리해서 드려줄 테니까 너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에서로 가장에 들어가지고 네가 축복을 받아라. 야곱이 이거 들통나면 큰일 나는데요. 축복은 그냥 내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때 그 리브가의 말입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좁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야곱인 줄 알고 아버지가 아버지를 속인다고 해서 너를 저주한다고 하면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너는 내 말대로 해라. 그 야곱이 급히 가서 좋은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이제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잘 만들어서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는 그 에서의 옷장에 가서 에서의 제일 좋은 옷을 내가지고 야곱에게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이나 이래 이제 손목 같은 이런데 여기에는 양털을 가지고 염털을 가지고 이래 감아가지고, 에서는 털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털을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그래 갖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큰아들 에서가 이 사냥해서 음식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 잡수고 축복해 주세요. 야, 어떻게 그리 빨리 이렇게 했느냐 할 때, 예, 하나님이 순조히 이렇게 만나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까이 와봐라. 아무래도 이상한 가까이 와봐라. 뭐 쌍둥이니까 생긴 것도 비슷하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만져봅니다. 털이 있어요.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털이 있네. 에서 맞네. 또 가까이 오니까 에서의 옷을 입으니까 에서의 냄새가 납니다. 에서인 줄 알았죠. 그리고 먹고는 축복을 합니다. 야곱을 향해서 축복을 하죠. 여러분, 야곱을 향하여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이미 사전에 일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뭔가? 형으로부터,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산 일입니다. 장자권 샀어요. 팥죽 한 그릇 주고요. 여러분, 값을 많이 주었던 작게 주었던 정당하게 사고 팔고, 그래서 장자권은 야곱에게로 돌아왔어요. 여기에 에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에서가 진정한 형 같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그 이삭의 아들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아버지 그 축복은
내가 받을 게 아니고 야곱이 받아야 됩니다. 나는 이미 장자권 팔아먹었습니다. 밧줄 한 그릇을 팔았습니다. 그러니 그 축복은 동생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은 사이좋은 형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장자권은 팔아놓고 장자가 받는 축복은 자기가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염치 없는 짓입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야곱에 대하여 뭐 야곱이 꾀가 많고 야곱이 강교하고 야곱이 뭐 잘 못하고 에서는 남자 같고 에서는 뭐 사나이 같고 뭐 여러분 그러지만 에서가 잘못돼도 얼마나 잘못됐어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거. 그렇다면 딱 포기해야죠. 그런데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받겠다. 축복을 다 하자. 야곱의 축복을 다 하자. 축복 다 받고 나오니까 에서는 도착했습니다. 급히 요리 만들어 가니까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가 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예, 나 큰아들 에서입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해야 할 축복을 이미 다 해주었다. 결단코 그 사람은 내가 해준 축복 그것을 받지 내가 그걸 취소할 수가 없다. 그는 바꿔야만 한다. 아버지가 단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향하여 장자권을 계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이삭이 잘 못 갈 때에 그 리브가가 딱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결정적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으로 축복을 받게 합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야, 그 이삭이 큰 실수할 뻔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오던 그가 그 축복 앞에서 큰 실수할 뻔했는데 그걸 아내 리브가가 딱 돌려놓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딱 돌려놓습니다. 거기에 축복하고 난 이삭은 아하 맞다 이게 맞다 이게. 그래서 야곱을 향한 저주가 아닌 그 축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령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서에게 축복을 딱 단절합니다. 그래도 남은 복이 없습니까? 남은 축복이 없습니까? 좀 나에게 그 축복해 주세요. 너에게 해줄 게 없어 하고 자식을 향하여 축복한다고 하는 축복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나옵니다. 너는 동생을 섭니다. 에서는 그 길로 나오면서 요거 아버지가 죽을 날이 다 됐는데 죽으면 보자. 맨날 죽여버린다. 그 길로 리브가 그 말을 듣고는 아들 둘을 잃을 수가 없기에 그는 이제 피해서 저 바다 나라부터 그렇게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때 그것 행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경우에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그것이 자기에게 저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일은 내가 하겠다. 여러분, 진리 운동은요, 여러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중이 하는 일이 아니고, 군중이 하는 일이 아니고, 민중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진리 운동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 뜻을 깨달은 소수의 사람이,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소수의 사람이 진리 운동을 합니다. 이 진리 운동의 첨단을 진리 운동의 기수로서 앞장서 가고 있는 교회가 경향교회 아닙니까?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큰 교회들이 있지만 진리 운동을 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진리를 펼치는 일입니다. 바른 복음을 펼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 운동 앞에서 참 혹시 잘 못 가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기에 그것을 바로잡고 바른 궤도를 잡고 거기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역할,
이것이 천반인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 진리운동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힘주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앙 전통을 계승시키려고 하는 뿌리 깊은 신앙의 사람이다.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있나이야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랴 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여인 중에서 헷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데 둘이나 그렇게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들 믿음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 신앙을 이어받은 그 이삭과 또 아브라함의 형제된 나홀과 나홀의 신앙과 그 아들 부두엘 그리고 이어지는 리브가의 신앙, 그 신앙은 동질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들이 지금 이삭의 집에 들어와서 에서의 아내로서 살아갈 때 신앙 없는 며느리를 보는 그 리브가 정말 살맛이 없습니다. 만약 야곱마저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건 정말 나는 못 살겠습니다. 불신자부를 보는 경우는 내가 살 재미가 없습니다. 믿음 있는 자부를 봐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선조로부터 받은 그 신앙을 계승하는데 그 계승할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다. 믿음 있는 여자, 믿음 있는 처녀, 믿음 있는 자와 결혼해서 그 믿음을 계승해 가는 것이 내 살 재미고 내 살 맛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 세상이 좋다고 하는 학벌, 세상이 좋다고 하는 인물, 세상이 좋다고 하는 재물, 세상이 좋다고 하는 재능들, 온갖 세상이 추하고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능하다고 해서 내 자부 될 감으로 맞냐?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우선이 뭐냐? 신앙이야 이거. 우리 젊은이들 정말 믿음 있는 처녀와 결혼해야 됩니다. 저 아들 둘이는 믿음 있는 처녀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혹시 딸 가진 사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성목사님 저에게 말합니다. 서문화 교회는 경양교회 좋은 처녀들만 다 빼간다 이겁니다. 맞아요. 좋은 처녀만 다 빼갑니다. 좋은 처녀만 다 빼가는 전통이 있으니까 좋은 처녀가 오면 돼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받는 신앙을 계승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말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요 모두가 신앙에 충만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한치도 옆을 돌아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거느려 갑니다.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저 밧단아람 하란에 살고 있는 나홀이 그랬고 그 아들 부두엘이 그러고 라반이 그랬습니다. 나중에 라반이 야곱이 돌아올 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라반 돌아와서 야곱을 야곱의 마지막으로 이제 서로 맹세를 하고 헤어질 때 그가 말합니다. 야곱에게 여러분 라반이 좀 야비하고 좀 이래 안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앙만은요 신앙만은 철두철미야. 야곱을 향하여 너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하면 너 안 된다. 사람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널 보고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들이 얼마만큼 믿음 안에서 산 사람들인가, 얼마나 믿음을 중시하면서 살았던가, 오직 믿음에 푹 젖어 있는 모습들. 리브가가 그런 전통 속에서 그 신앙을 계승하고,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후손들에게도 역시 같은 모습의 전통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여기에 참 그것이 자기 재미로서 자신을 들여놓는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 오늘 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서 참 헌신하고 자신을 드림 앞에서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 라고 하는 이 축복 속에, 여러분 실제로 천만인의 어머니는 어떤 자냐, 예수님을 오시게 함에 쓰임될 때에 그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리브가를 통하여 그 후손들이 이삭,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유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천만인의 어머니 예수님 한 분 오게 함에 자신이 쓰임될 때 그가 천만인의 어머니고 원수의 성문을 취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천만인의 어머니는 육의 세계에서는 복 같을 수 있지만 영원 세계에서는 저주와 같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마귀의 종들을 양산해 놓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오시게 하면서 천만인의 어머니로서 하와 산자의 어머니, 사라 열국의 어머니, 리브가를 향하여 천만인의 어머니, 이렇게 이어지는 축복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각자 심령 속에 오실 수 있게 하느냐,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각자 심령 속에 오실 수 있게 하는 이 일이 바로 천만인의 어머니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되고, 그래서 이 땅 위에 주님의 귀한 복음을 이 땅과 세계를 향하여 힘있게 펼쳐가는 모습, 예수님 오시게 함에 진력하는 모습, 어느 교회가 따라올 수 없는 이 경향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모습,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한 주일에 수십 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등록을 하고 수십 명 수백 명에게 세례를 주고 세계를 향하여 전 선교의 문을 열어놓고 이 선교 사역을 펼쳐가면서 죽을 힘을 다하여 애쓰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천만인의 어머니의 노릇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말 너야말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예수님 오시게 함에 가장 잘 쓰임되는 사람이 되어라, 이 축복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서 이 온 세상을 예수님으로 오시게 하며 가장 크게 쓰임되고 잘 쓰임되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